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리스냅TV 제임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아마추어 작가 소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가님은 필름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김미량 작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미량 작가님 만나러 가보시죠. 짜잔!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김미량 작가님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량 작가님은요, 인스타그램에서 리자스냅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필름 카메라를 이용한 스냅 사진을 가장 많이 찍으신다고 합니다. 사용하시는 카메라는 캐논 A2과 니콘 똑딱이 카메라, 그리고 소니의 A7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필름은 후지필름의 기록용 100 컬러 필름과 요즘은 흑백 필름 사진에 빠지셔서 코닥 400 티맥스라는 필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미량 작가님이 사진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연한 기회에 사진 모임에 가입하게 되면서 나갔던 첫 출사에서 사진의 매력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 작가는 사울레이터 작가를 가장 좋아한다고 하시고 자연스럽게 스냅 사진을 찍는 분들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미량 작가님도 일상 스냅 사진을 가장 많이 찍으시는데 그 이유는 그때의 상황, 느낌을 자연스럽게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록용 사진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들었던 좋은 조언은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많이 찍어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미량 작가님의 사진을 보면서 저만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미량 작가님의 사진을 보러 가보시죠. 김미량 작가의 사진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진이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런 사진을 시간을 멈추는 사진이라 부른다. 구도나 함축적인 의미를 담기보다는 순간적으로 그 상황을 촬영해서 나만의 기록으로 남기는 다큐멘터리 사진이다. 사실 누구나 기록을 하기 위해 사진을 시작한다. 처음부터 대단한 작품을 촬영하기 위해 사진기를 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무언가 대단한 작품을 담기 위해 거리를 나가기보단 단순히 사진 찍는 게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장면을 계속 담는 것이 이미 미량 작가님은 위대한 작가 사울레이터와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특별한 장면을 담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대단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한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멋지고 좋은 작품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에겐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담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량 작가님의 사진 속엔 우리들의 평범한 하루가 담겨있다. 수줍은 촬영이지만 계절별로 사진을 담아놓은 게 참 인상적이다. 내가 뽑은 첫 번째 김미량 작가의 베스트 사진이다. 정말 포토샵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하늘에선 벚꽃이 내린다. 우분길 저편까지도 벚꽃이 만개했고 그 중간에는 사람들이 앉아서 만개한 벚꽃을 즐기고 있다. 정말 너무 평화롭다. 개인적으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벚꽃을 못 봤는데 액자로 만들어서 집 한 곳에 걸어놓고 계속 감상하고 싶은 사진이다. 이 사진이 두 번째 베스트 사진이다. 조금은 특별하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평범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한다. 온통 초록색과 무채색으로 가득한데 빨간색 바지를 입은 키다리 피에로가 있다. 이 사진은 나에게 결국 우리는 다 똑같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겉으로 달라 보이는 사람도 결국엔 조금 큰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란 걸 사진이 말해주고 있다. 이 사진은 김미량 작가가 뽑은 베스트 사진이다. 오후에 빛이 적당하게 내려오고 있었고 여성분이 걸어오는 느낌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사진에서 빛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준 사진이라서 베스트 사진으로 뽑았다고 한다. 평범한 사진을 특별하게 담는 김미량 작가의 멋진 일상 사진을 기대해본다. 여러분, 김미량 작가님 사진 어떻게 보셨나요? 김미량 작가님의 사진이 좋으셨다면 밑에 감상평 한 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 8번째 작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냅TV 제임스였습니다.